자, 우리가 늘 검색하고 싶은 분 바로 우리 박병창 부장님도 오늘 아침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증시의 동양화가죠. 네. 증시의 난초 전문. 네. 추사 박병창,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해외 시장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네. 나스닥 0.9% 상승, 다우 0.18%, S&P 500 0.47%, 다우온수 0.65% 상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반등이 폭이 컸죠. 다우와 S&P 500이 먼저 역사적 신고위수를 경신했고요. 나스닥 그 아랫부분에 있는 데에서 탄력을 좀 받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고 또 한 가지는 네, 테슬라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테슬라가 12.6% 상승하면서 1024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전부 다 하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스닥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지수는 굉장히 양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 와중에 WTI는 83달러에 그대로 있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1.63%, 약간 하향하진 됐지만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옐런 장관은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이 내년 하반기에는 2%대로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런 발표가 좀 있었다는 것도 네.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이제 미국이 3대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것은 S&P 500 기업 실적 발표를 지금 117개를 했다는데요. 500개 중에서 98개가 서프라이즈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117개 중에 예. 거의 98개. 100개가 서프라이즈예요? 예. 그러니까 지수가 아닌 건 뭐야? 아닌 거는. 아닌 건 뭐야? 뭐 애널리스트들 뭐 하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이렇게 나오는데.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네.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천연가스가 약 10% 급등해서 여전히 물가에 대한 우려는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네. 가운데 어닝 시즌으로 시장이 올라갔다.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이 시장에 대한 제 의견은 이것은 어닝 시즌에 종목별로 올라가는 거지 시장 전체 분위기가 아니다. 네. 이런 점을 좀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 수급 그 상에 약간 변화가 생기면서 네. 일부 소위 그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좀 이동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0.48% 상승을 해서 302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0.08%로 99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국내 기관들은 팔고 있는데요. 금융투자가 3,300억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342억, 투신이 324억, 투신과 연기금 이쪽은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 특징은 또 한 가지는 아침에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에 마이크론의 공장 관련해가지고 생산 차질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연동하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급등락 종목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실전 트레이딩하는 인사이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요즘에 종목들을 어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굉장히 빠르게 급등하고 급락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표현을 드리기를 이렇게 표현드렸어요. 마치 코인 하듯이 코인을 사듯이 코인을 눌림목에 산다, 뭐 추세적으로 산다 이런 거래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똑같이 요즘에 어떤 뉴스나 이벤트가 나오면은 네. 그냥 아주 고수익을 위해서 거기에 다 그냥 돈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급등시켰다가 또 팔 때 또 같이 급락시키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현상인데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사실 여러분들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수 이게 가끔 가다가 이제 생업이 있고 또는 이제 자기 종목이나 지수만 바라보시는 분들은 아 시장이 아직까지 뭐 종목 장세구나 크게 위아래 방향은 없구나 이 정도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전업으로 있으면서 시장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심리적으로 욕심이 날 거예요.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고 급등하는 종목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욕심이 또 많이 발생을 할 건데 그런 종목들이 또 한 며칠 동안 오르다가 또 급락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지금 거래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음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일방향으로 계속 가지 않고 급등락이 네.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과거에 2000년도에 있었던 그런 느낌 비슷하게 소위 그때 데이트레이딩이라고 표현했는데 단기 트레이딩이 굉장히 성행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단기 트레이딩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잠깐 팁을 좀 드리면요. 예. 이들은 한번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요 끝까지 추적하면서 계속 사고요.
그리고 한번 딱 내리기 시작하면 그냥 갔다가 공매도도 치던 CFD 매도도 하던 계속 파는 이런 특징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거래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여요. 이건 이제 단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수리적인 거 말씀드린 게 네.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서 나도 같이 동참하고 싶은 욕심이 좀 생기는데 그들은 단기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거래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 부분 좀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망 및 전략 좀 말씀드리면요. 어제 코스피 지수 저점이 2983포인트였습니다. 거기서 아래꼬리를 길게 다리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십자형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3000포인트 아래 떨어져서 2950포인트를 깨느냐 안 깨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3000포인트 아래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우호적이고요. 네. 미국의 빅테크 실적과 연동한 시장 자체가 우호적입니다. 그런 상세에 있기 때문에 3000 아래로 갔을 때 누가 들어온 거예요?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기관이 들어온 거예요? 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요. 프로그램 매수? 예, 예, 프로그램 매수가 인덱스들이 들어왔는데요. 어제 들어온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드 코로나 위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올랐던 또 뭐 메타버스니 아니면 컨텐츠니 이런 종목들 중에서 또 매물 맞는 그런 종목이 발생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순환을 추종하면서 내가 거래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그냥 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어쩜 면에서 답입니다. 지금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게 순환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 종목이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면 또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이 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시장을 보면서 욕심나는 시장이 이렇게 저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욕심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확실히 어떤 이제 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는 SK 하이닉스, 현대차, 고려화연, 삼성바이오로직스, PI 첨단 소재 등 주요 종목들이 오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그 후방 기업들에 대해서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SK텔레콤이 주식 분할을 하죠. 그래서 오늘 거래 정지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거래 정지로 계속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개발자 컨퍼런스는 삼성전자 무슨 개발자를? 애플하고 똑같이 네. 신기술에 대한 컨퍼런스가 있는 것이고 향후에 계획 가이드라인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늘 뭐 투자 아이디어에도 올려놨는데 네. 반도체 포토마스크가 지금 공급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반도체 수급이 악화되느냐라는 또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또 반대쪽으로는요. 포토마스크 가격이 지금 10에서 25% 인상되고 네.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또 그 와중에 좋겠죠. 이런 이제 차별화가 발생된다는 네. 걸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들 네. 모여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플하고 똑같이요. 애플하고 똑같이 기술 개발에 대한 컨퍼런스를 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네. 좀 이쪽에 이제 후방에 있는 IT 기업들이 사실 저평가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 갖고 계시는 그룹이 있고요. 또 예전부터 거래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IT하고 바이오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어제 특징주를 보면요. 다날이 자회사 다날 핀테크가 이제 블록체인 금융 솔루션 진출한다고 해서 좀 강세를 좀 보였고요. 다날이 옛날에 그 700-5425가 다날인가요? 지금 결제 시스템이죠. 예, 결제 시스템입니다. 네. 다날이. 아, 예. 네.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여행 항공 화장품 백화점 오랜만에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화장품 올랐어요? 예, 어제 올랐습니다. 어제 화장품 모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유통 화장품 아 저녁 때 올인화 연구원 오셨잖아요. 예. 한국 화장품이 가장 크게 올랐고요. 어제 저녁 못 보신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오리나 연구원님이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백화점 뭐 유통 이쪽으로도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탑픽은 현대백화점과 코스맥스지만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아니다. 아, 그래도 그러더라고 네. 화장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런데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어쨌든 뭐 괜찮을 것 같으나, 길게는 먹고 나오시란 얘기네. 네. 그런 얘기는 어제 저녁 네. 방송에서 했었습니다. 다음 보세요. 네. 네. 네.
예, 한국화장품, 현대백화점, 신세계,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은행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은행이 강세를 보인 것은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발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하면서 IR을 하지 않습니까? IR을 하면서 은행들이 분기 배당하겠다라는 발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은행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고 조선주들이 이제 서로 섞여 약간 섞여 있거든요. 여기에는요. 섞여 있는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후 변화 대응으로 원전을 확대해야 된다. 이거 유럽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미국 국가 정보국에서 사실 요 기사는 그냥 제가 기사를 본 건데 기사의 진위 여부를 상관없이 흐름이 이렇다는 것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기술이 소형 모듈 원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뉴스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겹쳐 있다고 제가 표현되는데 어디가 겹쳐 있냐면요.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원전하고 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올랐나? 예예. 어제 조선 기자재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KPS, 태광, 하이로코리아, HRS, 네. 성광반도. 어제 조선주도 강했지만 조선 기자재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조선주의 수주 공시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네. 그럼 조선주를 거래할 때는요, 조선주의 실적을 보시면 거래 못합니다. 조선주는 수주 모멘텀으로 항상 네. 움직입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매물을 막고 있는데요. 대주전자재료는 신고가를 가면서 계속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랬던 것은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어요. 전고체 배터리요? 예. 네, 대전자재료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이양 받아가지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진출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거 좀 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뉴스 보면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가. 사실 제가 뉴스를 요즘에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이 뉴스 이벤트 이슈에 따라서 개별 종목장이에요. 개별 종목장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도체 포토마스크 공급 부족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거기서 지금 빠진 거는 두 번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사회 지출 재정이 약 2조 달러까지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법인세하고 소득세 법안을 전면 수정한다라는 기사들이 지금 네.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시장이 우호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12월 3일까지 지금 유예해놨는데 그 안에 수정해서 타결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게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좀 시장에 우호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네 번째 있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오 유럽 2021이 지금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1,5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요. 25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유럽 최대의 바이오 벤처 기술 거래 행사입니다. 기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뭐 지금 가 있는 기업들이 SK바이오, LG와 동아ST, 알토에오젠, 유틸렉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참여해서 거기 가서 지금 회의에 참여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지금 좀 말씀드렸는데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 지금 추세적으로 오르지도 못하고 또 추세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가는 주도 주체도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또 그런 데다가 원래 그 어닝 시즌에서는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그렇죠.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지금은 시장 추세도 없고 그리고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심하게 네.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목 차별화 중에서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인덱스 자금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렇게 급등락하지 않고요. 액티브형 자금들이 들어와서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기를 투신이나 사모펀드 이런 조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들이 움직이면서 들어올 때 그때 우리 정프로님도 말씀을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당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이들이 들어와서 올라오는 상승하는 종목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빠질 때도 굉장히 빠르게 빠져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장이 뭐 코인과 같이 한다 이런 표현을 제가 드리거나 또는 데이트레이딩이 단기 거래자가 성행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다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모두 다. 네. 모두 다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움직이는 어떤 한 세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하지 못하면 그냥 그들의 리그라고 좀 생각하시고 본인은 본인의 투자 전략을 계속 가져가야지 여기서 흔들리면은 지수를 보면은 또는 종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콘텐츠 종목도 막 급등했죠. 그리고 이번에 메타버스 종목들 막 급등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약간 늦게 종참을 하면은 또 얘들은 등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단기간에 손실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미 급등을 한 종목에 대해서는 좀 길게 생각을 해보면서 음흠. 그러면 좀 더 한 발 물러서 보면 또 기회를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좀 차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옆에서 막 올라가는 거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거기 막 나도 발 얹고 싶고 이런 마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쳐다보면 당연히 생깁니다. 네, 그리고 속된 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종목이 막 올라가는 걸 보면은 저것도 내 것 같고 이것도 내 것 같고 내가 사면 다 먹을 것 같고 이런 심리가 생기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 산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올색 다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이제 이거는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제 고객분들이 저한테 심리를 토로한 내용입니다. 다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희한하게 주식시장에서 막 올라가던 종목이 내가 사면 거기서부터 빠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해요. 누가 나 보고 있나?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아니, 홈쇼핑 있잖아요. 박 부장이. 네. 홈쇼핑 할 때 이렇게 뭘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네? 심리 있잖아. 예, 예. 그거하고도 비슷하더라고. 방송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종목이 좋다고 누가 이제 전문가나 이런 그런 방송들 있잖아. 예, 예. 그러면 저걸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문을 맞아요. 내는 거야. 네. 마감인바. 이제 장중에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거론을 하면은 주가 움직이거든요. 주가가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니까. 그러면 또 차트를 보여줘 이렇게 네, 쫙 네. 이렇게. 빨리 내가 먼저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거래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했던 투자 스타일, 투자 전략대로 그냥 가져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요즘에 네, 좀 종목 네. 급등락이 심해서 이런 걱정이 좀 돼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꼭 이런 시장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까지 한번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 이 주식도 먹고 저 주식도 먹고 뭐 그런 얼마 좋겠어요. 네. 근데 진짜 그게 여러분 잘 안 되니까요. 그 여러분들의 어떤 그 주식의 어떤 스타일, 나의 원칙. 아니, 그래도 너무 그럴 때 뭐 또 완고하게 야 그거 안 해 뭐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원칙을 잘 지키고 항상 말씀드리면 곁불은 쬐는 게 아닙니다. 쬐을 걸 그랬나. 곁불이 너무 따뜻하니까. 곁불에 또 군밤도 구워 먹기도 하고. 네. 자, 그러면 네. 이 정도 합의는 어떨까요? 그러면 네. 내 비중 전체의 한 80% 정도는 이제 그 원칙대로 가고 그래도 한 20% 정도는 이렇게 좀 막 올라간 애들도 한번 좀 따라가면서 안 돼요? 따지 마요? 그 잘... 각자의 판단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 재미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아침 장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네. 주요 짚어볼 만한 포인트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